12차 송스파 랭킹전 16강 A조 두 번째 경기입니다. 샤이니 선수가 첫 게임 잡았는데 라만차에서는 어떤 경기가 나올지 가보도록 하죠.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제 방송을 그래도 나름 아프리카의 공식 스타리그를 인정을 하면은 공식 스타리그를 운영하는 사람한테도 힘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무슨 나는 아 물론 개인 BJ들이 활동을 게임을 하고 하지만 나도 여기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나한테도 힘을 줘야지. 왜 항상 내가 무조건 뭐 독보 아 진짜 뭐 이렇게 진짜 독재라는 것도 아니고 자 민쿠입니다. 영상에 아 스카이 감사드리고 7시 진영 샤이니 선수입니다. 샤이니 선수 그리고 장영화 선수 에, 빨간색 5시 저그입니다. 5시 저그 에, 우선은 뭐 진짜 에, 오늘도 디풀이 있고요. 에, 오늘도 카페에서 어, 디풀이 합니다. 오늘 에, 라만차 맵입니다. 뭐 라만차 맵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에, 많은 BJ들이 그나마 불만이 없었던 에, 제가 이번에 그 예전의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향수잖아요. 예, 프로게이머들만 했던 그 맵들을 아프리카에서는 투어만 하는 BJ들의 경기 보다가 어 예전에 프로게이머들이 아 이때는 이 맵에서 누가 했었지 이런 향수를 떠올릴 수 있는 그리고 현재 소스파 선수들의 실력은 전 6년 전의 프로게이머들보다는 확실히 전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, 그러면 좀 더 이 맵에서 재밌는 경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트렌드에. 예, 그래서 어 이번 12차 랭킹전에 그 예, 좀 뭐랄까요 에, 방송의 그 재미를 위해서 에, 이번 맵들을 선정을 해봤고요. 제가 뭐 항상 똑같이 또 매번 투원하고 그러면은 에, 매번 똑같은 경기에 그 선수가 아무리 재밌게 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그 똑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. 에, 어쨌든 뭐 오늘 라만차든 어 뭐 진짜 파이썬이든 에,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고 있는 매치 포인트든 예, 제가 볼 때는 재밌는 매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예, 노베럭 더블 하고 있습니다. 노베럭 더블 하고 있어요. 노베럭 더블. 근데 저글링이 출발하죠. 장영환. 야 이거는요 예, 어떻게 보면은 장영환 선수가 첫 게임에 그렇게 지고 나서 아 라만차에서 구드론의 이런 그 뭐랄까요 네 완전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네 장영환 선수가 5시입니다 자막으로. 예 저는 뭐 지금 저걸링들이 출발하고 있죠. 예, 그리고 지금 장영환 선수의 개인 화면은 예, 방송을 안 켰다 그러는데 전 다 확인합니다. 아씨 왜 이렇게 사람 말을 안 믿냐. 자 저걸링들이 지금 아 지지가 나옵니다. 지지 바로 지지 나오네요.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이 예 그냥 바로 그 세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자 이거죠. 예 다음 맵은 매치 포인트입니다.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.